중국에서 배우 탕웨이가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. 최근 현지 한 매체가 탕웨이의 사망설을 보도했고 SNS엔 추모글도 올라왔는데요.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중국 매체들은 탕웨이가 은퇴한다거나 남편인 김태용 영화감독과 별거를 한다는 등 가짜뉴스를 보도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. 올해 초 탕웨이는 한 인터뷰에서 별거와 이혼설에 대해 이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, 난 언제나 딸보다 남편을 우선시한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